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크릿 공략 주일까요? 네, 오늘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텔레칩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휴대폰 관련 회사, 휴대폰 부품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테마 이쪽으로도 오히려 주가가 더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이니까 오늘 공략은 텔레칩스인데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주들은 제가 뭐 특별한 어떤 종목을 좀 짚어서 공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그날 많이 빠진 것들 잡고 어느 정도 수익 내는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요소로만 창출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잘 수익을 냈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겸 자동차 관련주로 텔레칩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듯이 뭐 지능형 차량용 반도체 이제 팹리스, 그러니까 뭐 직접 반도체를 만들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나 이제 이런 데다가 생산을 이제 위탁을 하죠. 이제 그런 회사이고 일단 이 설계 관련돼서 특허도 133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이런 부품들이 많이 이제 설계를 해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이미 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대만이 70% 정도를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문하면은 한 반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지금 주문 넣으면은 한 반년에서 8개월 정도 뒤에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많이 물량이 딸리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조금만 더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랑 뭐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컨소시엄은 뭐꼭 텔레칩스뿐만 아니라 뭐 LG U+나 뭐 유니트론텍 이런 회사도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지만은 오늘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현대차가 다시 공장을 재개한다라는 뉴스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뉴스에 같이 좀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고 텔레칩스도 지금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테마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해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미리 접근 가능하고 차트 모양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재미없는 데에 있어요. 지금 되게 재미없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지난번에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19,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랑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단기 목표가가 달성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절반 이상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 2만 원 이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재미없는 구간을 위로 넘어가면 좋지만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손절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힌트가 될수 있는 것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한 16,000원 정도 잡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는 텔레칩스였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19,000원 정도에선 절반 정리 권유를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